이번에는 문서의 작성과 관련된 주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편집 위주. 문서를 만들어야지 그것을 어쨌거나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도 하고 저장도 하고 할 텐데 문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아량글이나 MS 워드 이런 걸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쓰지 않습니다. 좀 다른 문서 편집기를 만들어서 쓸 거예요. 기본적으로 워드 프로세스보다는 오히려 이메일에 가까운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작성자, 공동 작성자, 수신자, 참조자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그리고 편집이 웹 기반입니다. 웹 기반이니까 당연히 기능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기존의 아량글이나 MS 워드가 제공하는 각종 거 뭐 서식이니 뭐 표 만들기 뭐 테이블 뭐 별의별 것들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거의 없는 그야말로 무미건조한 문서 편집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왜냐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우리나라 지금 MS 워드나 엑셀 여러분들 컴퓨터에 아량글이나 뭐 엑셀이나 뭐 이런 걸 깔려 있을 텐데 과연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잘 쓰는 사람도 1% 내외입니다. 그 기능 전부 기능 중에서 전체 기능 중에서 1% 아량글이 제공하는 기능 모든 기능을 100이라고 했을 때 잘 쓰는 사람들도 1% 내외, 전문가들도 10% 20% 아주 아량글로 밥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한 70%가 될 거예요. 다 쓴 사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아량글을 깔아놓고 쓰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문서 편집기는 어떤 기능, 아주 제한적인 기능,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기능들로 해서 만들어진 웹 기반의 에디터이고 그러면은 아주 복잡한 기능을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기능을 제공해주는 플러그인이나 익스텐션을 불러와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립형, 주문형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어지는 주제에서 굉장히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메일하고도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니까 기본적으로 HTTP가 아니라 XMPP 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XMPP 기반의 워드 프로세서는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이제 웹 기반의 HTTP 기술과 그리고 XMPP 기반의 그 수신자, 작성자, 공동 참여자 요것들이 서로 엮이는 거예요. 서로 조합을 하게 될 겁니다. HTTP와 XMPP가 융합해서 만들어지는 형태의 문서 편집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건 만드는 과정, 코딩 과정은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작성자와 수신자의 서명이 당진이 첨부됩니다. 문서마다. 그게 이메일과 다른 점이죠. 이메일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이메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문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요청을 해야지 그 문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문서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XMPP의 메신저죠. 메시징 어플리케이션. 이걸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해서 문서가 필요하다면 XMPP 기반의 메신저 앱으로 어떤 문서 좀 보내달라고 하면서 뭘 보내나요? 퍼블릭 키를 보내는 거죠. 그럼 그 퍼블릭 키를 첨부해가지고 수신자에게 보내주는 거고 그럼 수신자는 자기의 프라이빗 키로 문서를 열어서 보는 거고 그럼 문서를 열어보게 되면 그 열어봤다는 사실, 뭐 보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조금 그러니까 기존의 이메일하고도 다르고 기존의 문서 편집기 아량글하고도 좀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참여자 아이디가 있는데 참여자 아이디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신자, 작성자, 공동 작성자, 뭐 참조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요거는 그냥 공간 웹 아이디입니다. 별도의 아이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 웹에서 제공하는 그 아이디. 그죠? 그거는 오픈에이치 플랫폼의 참여자 아이디와 참여자 정보 섹션. 여기에 다시 설명되어 있습니다.